굶 드세요. 수의학 박사가 만든 제주 헬스케어 굶. 왜 굶일까요? 보니까 제주 굶뱅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든 겁니다. 제주 굶뱅이는 오랜 세월 노약자에게 공급되어 온 약용곤충이라고 합니다. 굶뱅이는 예로부터 고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영양정보를 보시면 탄수화물, 나트륨, 콜레스테롤, 지방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100% 제주산 굶뱅이 12마리를 한 포에 담았다고 합니다. 우와. 자, 한 포. 한 포. 한 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? 우와. 예, 한 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 손바닥만 하네요. 이 한 포에 제주 굶뱅이가 12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제가 한번 직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ml니까 이 반 정도 찰 것 같습니다. 과연 반 정도 찰지. 자, 이 정도 반 정도 차네요. 색깔은 뭐 한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약 색깔이에요. 냄새는 한약 냄새예요. 약간 달짝지근하네요. 달짝지근해요. 진짜 맛을 맛있는데요. 쌍화탕보다 더 다른 것 같아요. 굶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주문해 봐야 되겠는데요. 네, 탄소 중립 식품으로서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식물들에게도 좋은 탄소 중립 제품입니다. 이야, 너무 좋은 의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굶 드세요. 여러분들도 제주 헬스케어 굶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.